한겨원과 보수 언론, 보수 유튜버들은 가짜뉴스 선동과 유포를 즉시 중단하고 사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한기호 의원이 선을 너무도 심하게 넘는데 또 시한을 언제까지 사과 시한을 언제까지 주신 겁니까? 오늘까지. 그래도 한 일주일 주겠습니다. 일주일?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사과 안 하면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입벌구 정권이라고 하던데 입만 벌리면 구라라고 이 말 쓰고 싶지 않지만 딱 정확하게 이 정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꼼수 파병하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가짜뉴스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저를 지목하며 소령 때 아프가니스탄을, 중령 때는 이라크를 다녀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고 가짜뉴스입니다. 바로잡습니다. 저는 군 복무 시절이나 평생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관련 동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파병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국회 동의하지 않으면. 근데 본인도 소령 때 아프가니스탄에 갔다 오고 중령 때는 이라크에 갔다 왔어요. 그때 다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잘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로남불이죠.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형태가 국민들이 의심을 한다. 노동당 이중대라고 의심을 한다. 네, 앞서 한기호 의원은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북한군을 포격하고 그 피해를 심리전으로 써먹자며 전쟁을 사주했습니다. 신북풍몰이가 실패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가짜뉴스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거짓 주장을 근거로 내로남불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주장을 근거로 민주당이 북한 노동당 이중대라고 합니다. 또 빨갱이 타령입니까? 지겹지도 않습니까? 파병 반대하면은 빨갱이입니까? 최근 여론조사 꽃에 따르면은 국민의 83.7%가 파병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을 북한 노동당 소속이자 빨갱이로 치부하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평생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 파견 간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X파일이나 영상으로 보는 세상 등 보수 유튜브는 물론 TV조선과 시사포커스 TV 등 보수 언론들은 최소한의 확인이나 검증도 없이 퍼나르기에 바쁩니다. 가짜뉴스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언론의 최소 직무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고 보도를 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특히 썸네일은 더욱 심각합니다.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제작했습니다. 명예훼손이다. 악마의 편집입니다. 한기원과 보수 언론, 보수 유튜버들은 가짜뉴스 선동과 유포를 즉시 중단하고 사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님, 한기호 의원이 선을 너무도 심하게 넘는데 또 시한을 언제까지 사과 시한을 언제까지 주신 겁니까? 오늘까지. 네. 그래도 한 일주일 주겠습니다. 일주일?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사과 안 하면은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부터 이 정부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일부에서 입벌구 정권이라고 하던데 입만 벌리면 구라라고 이 말 쓰고 싶지 않지만 딱 정확하게 이 정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 고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 여당 인사들까지 이렇게 아예 그냥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마침 법률위원장님들 오늘까지 공식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예, 당 차원에서 예, 법적 조치를 하도록 예. 하시죠. 예. 앞으로는 이렇게 명백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시죠. 당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가능하면 우리 정치를 사법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법적 조치를 사실 매우 자제해 왔는데 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찰에다 고발을 하도록 하시죠.